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장준혁입니다. 오늘은 또 엄마와 제가 탈북 갈때 들은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탈북할 한번, 당시. 네,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랑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탈북할 때 엄마랑 저는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에서 한 3, 4년 동안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뭐 중국을 쭉 버스를 타고 가로질러서 뭐 라오스, 태국, 그리고 태국 감옥 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잖아요. 그 과정 동안 정말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와 경험들이 많잖아요. 저는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요. 그 태국 감옥에서 엄마랑 저는 따로 놓잖아요. 다른 그 남자, 남자와 여성분들과 여자를 남성들은 분리해서 넣는 따로 거지. 있었어요. 근데 엄마랑 저랑 태국 그 메인 방콕 감옥에 가기 전에 또 작은 감옥에서 우리가 또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. 근데 그때 그 대한민국 분이 또한 분이 잡혀 들어오셨더라고요. 무슨, 뭐 때문에 그분은 그랬어? 모르겠어요, 뭐 때문에. 그 직접 한국인을 네, 한국 사람 보면 저는 북한을 보면 진짜 처음이잖아. 처음이었거든요. 남조선 사람을 처음 봤네? 근데 엄청 그때 감정 정말 잊을 수가 그럼 없어요. 그분들도 북한인 거 알았고. 탈북자라고 얘기했죠. 그분도 되게 신기하고 이야기를 너무 정말 그때 신기하겠다. 한 2, 3일 같이 있었는데, 근데 문제는 뭐냐면, 그때 당시에 우리 기수는 엄마랑 저랑 올 때는, 기수가 아니죠. 엄마랑 저랑 뭐 조라고 해야 되나요? 그룹이라 해야 되나요? 일단 올 때는 남성이 저밖에 없었잖아요. 대부분 다 여자여가지고, 한 2, 3일은 제가 혼자 있었어요. 그 작은 방에. 근데 후에 그 아저씨가 들어오고, 그리고 또 탈북민 남성들이 한 며칠 있다 또 들어왔었거든요. 한 3, 4명이. 근데 한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어떤 남성분이 들어와서 당연히 뭐 이야기가 안 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, 한국에 대한 얘기를 네, 해주겠냐고. 한국 사람인데 나보고 누구냐고 해서 아주 탈북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희는 정말 그때는 뭐 지금도 아니고 한국에 대한 그런 수많은 상상 또 환상, TV로만 봤고 네, 잘 산다는 건 알았지만, 기대감과 어떤 것일지 너무 이게 궁금하고. 궁금증이 정말 폭발할 때거든요.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을 했어요. 근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그분이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. 뭔데? 이게 TV랑 이런 밥솥, 이런 전자제품을 쓸만한 걸막 쓰레기장에 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 아저씨가 좀 흔히 얘기하는 허언증이다. 허세와 허언증이 있구나. 뭐 대한민국이 물론 중국에서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잘 사는 건 알지만 아, 그래도 어떻게 TV를 버리냐고. 북한에서 TV 하나 사려면 정말 기가 막히지. 1년 1년 동안 10년 다 네, 다 버려버려. 퍼서 개고생해야. 교회는 죽 먹을 거 각오하고. 지금 대한민국 기준으로 말하면 엄청 옛날 TV를 하나 구입할 수가 있는데 TV와 전자제품 버린다? 아, 이건 도저히 못 믿겠다. 저는 그랬어요. 아, 이건 말도 안 된다고.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. 왜 버리는가 물어봤겠지, 왜 당연히. 버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그냥 새 거로 갈고 싶으면 그렇지. 쓸만한 걸 그냥 버린다는 아, 거예요. 그렇지. 충분히 쓸수 있는 건데 버리고 그것도 새 거로 뭐 분위기 뭐 업하기 위해서 그렇지, 내 그렇지.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또뭐 가전제품을 바꾸는 사람 맞아, 많다. 맞아. 그런 얘기를 해서 아, 아저씨가 거짓말이다. 물론 잘 사는 건 알지만 이건 도저히 못 믿겠다. 되게 반신반의했어요. 아이 설마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정도까지 하겠나? 사실입니다. 네, 그런데 그 아저씨 얘기를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느껴보니까 참 맞다. 맞아요.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뭐 이제처럼 그 분리수거하는 그런 걸 버릴 때 나가보니까 진짜 TV도 나와 있고 선풍기도 아, 나가 있고 진짜. 컴퓨터도 나와 있고 밥솥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. 이 밥솥은 그 가져갈 사람 가져다 맞아, 쓰라고. 쓸만하다는 거지. 쓸만한 고장난 거는 고장난 것인가 딱 써놓더라고요. 저희 아파트는. 그리고 밥상도 나와 있고 아니면 또 TV 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온수매트 같은 것도 다 있어요. 그리고 왜 버리지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제처럼 갑자기 이사를 가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지, 그렇지. 아니면 좀 낡은 거 쓰다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조금 뭐가 이렇게 좀 달라져가지고 아 분위기 내면서 새 것으로 갈때 보던 거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내다가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도 됩니다.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 써놓고 내놓더라고. 그때 엄마도 거기에서 우리도 보면 네 책상이라든지 뭐 모든 걸다 저희는 그때 밥상부터 시작해서 TV 그렇지. 다이부터 다 거기서 주워 들어왔어요. 초창기에 쓸만한 그랬죠. 초창기 다 거기서 가져다가 썼는데 진짜 처음에는 우리 이런 영상도 찍었잖아. 깜짝 놀라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. 왜 버리지? 너무 아까워서.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도 저 엄청 재밌었어요. 1년 만에 기대되는 거 있지. 맞다, 뭐가 괜히 있을까? 나가서 뭐가 있는가? 막 먼저 나가서 오늘은 어떤 걸 나왔을까? 왜냐면요, 깨끗하면 가져오고 싶은 막그 그렇지, 충동이 그렇지, 그렇지. 엄청나게 생기는 거야. 그래서 처음엔 저희도 중고라든지 이제처럼 그 주말마다 내려가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버리시는 걸 깨끗하면 엄마도 많이 주워다가 집에 놓고 사용했었는데,
진짜 그때는 일요일마다 기대되는 거였지. 오늘도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우리 단지뿐 아니라 저쪽에도 또 이렇게 버리는 게 있으면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했어. 그쪽에 가서 막 본다 또 쓸만하게 나 해가지고 보고 또 이쪽 가서 보고. 그래서 또 애들한테 전화를 합니다. 야 지금 쓸만하게 나한테 하면 어 진짜 하고 또 막 와서. 저희는 탈북에서 금방 집 받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게 많거든요. 그렇지. 그리고 또 나오자마자 이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밥상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런 뭐야 혹시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다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고장난 거는 고장난 거라고 표시해놓고 사용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게라면 다 가서 쓰게 되더라고요. 아 정말 너무 이게 처음에는 그 아저씨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전도 서울에서 지내다 보니까 서울은 더 많이 버려요. 아 그렇겠지. 또 아파트가 훨씬 저희가 지금 영인에 사는 것보다 제가 사는 곳은 훨씬 더 크거든요.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야. 특히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전거. 아 맞아 맞아. 자전거 진짜 아깝지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정말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 그런 쓰레기를 정말 잘 활용하면 북한 가서 엄마랑 제가 살던 북한 시골 마을에서는 정말 최고로 부자가 돼요. 부자죠. 그렇죠. 아 진짜 부자가 그리고 돼요. 그리고 여러분 중국계 나와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대한민국을 오죽하겠습니까?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아니 TV 하나만 주워 가도 정말 최고의 부자죠. 이게 대한민국 거다 하면 그 가치가 더 대단합니다. 그래서 아, 정말 너무 이게 물론 지금 엄마랑 저도 뭐 대한민국에 적응해서 그런 물건들이 이제는 그냥 오래 버리네. 이렇게 옛날처럼 초창기처럼 막 주워지는 않지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론 무뎌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도 항상 시선이 가거든요. 또 보면 어, 쓸만한 밥상. 맞아요. 북한에서는 밥상도 막 구멍나고 머서리가 터져도 그건 다 쓰잖아요. 아, 기가 막히지. 뭐 TV도 정말 흑색 텔레비도 애들이 없어가지고 못 보는데 막 전자레인지, 자전거 뭐 정말 좋은 TV도 가끔 막 그 쓸 사람 쓰라고 이렇게 쓰레기장에 내려놓는 거 보면 하, 참. 근데 그 수많은 버리는 것들 중에서 전기가 없으니까 뭐 전기밥솥이라든지 뭐 전자레인지 전자제품 같은 거는 욕심이 나도 북한에서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, 큰 그렇지. 의미를 못 봐요. 사람들이 큰 덕을 못 봅니다. 그래서 알겠다. 제일 눈이 가는 건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자전거. 아, 자전거는. 자전거는 바퀴만 이 두 발로 운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전거만은 정말 저희가 눈길을 아직까지도 그거는 떼지 못할 것 같아요. 이 자전거를 훌 날라다가 소롱오기 내서 훌 날라다 주면 우리 고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잘 타고 다닐까. 또 그리고 대한민국 물건이 오죽 좋습니까. 철 자체부터 중국 거는 철이 좀 약해가지고 막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아빠 할아버지랑 그때 그랬잖아. 그래도 철은 북한 게 낫다 막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.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오죽 좋습니까. 우리 선진국이 만든 건데 오죽 좋습니까. 그래서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보다도 이제는 눈길이 지금까지도 눈길을 멈추게 하는 건 자전거인 것 같아요. 자전거는 두 발로 그냥 운전만 하면 되니까 전기 필요 없이 그렇지. 유일하게 진짜 필요한 건 자전거거든요. 거기랑 모든 짐을 싣고 또 힘들 때만 앉아서 좀 편안히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정말 네, 그런 것 같아요.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 제가 생각할 때 자전거가 당연히 1순위이고 그리고 북한에 전기는 뭐 안 오지만 거의 그래도 TV는 정말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애들이 좋아하지. 생각을 배고프다가 불이 오는 순간 애들이 행복해하니까 그게 가장 좋고 에어컨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는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가지고 필요 뭐 없을 것 있습니까? 네. 그건 뭐 북한 기준에서는 현실적으로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1위는 확실하게 자전거가 1위입니다. 밥솥도 뭐 강내밥을 해먹어도 옥수수밥을 해먹어도 밥솥도 필요하고 이제처럼 그 프라이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페트병이 제일 또 유일하게 필요합니다. 페트병 때가지에서 신누렇게 그 정말 누르꾸리하고 더러워서 이게 정말 더럽다 이거는 오염이 묻어서 이게 정말 사람이 먹고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페트병으로 몇 년씩 보관하고 있잖아. 왜 가벼우니까 그렇지, 그렇지. 가볍고 사람들이 우리 뭐 일할 때 가볍게 주머니에 넣고 마실 수 있는 게 그 페트병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탈북하면서 또 태국 감옥에서 또 대한민국 사람을 또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100% 믿게 되고요. 그 얘기를 또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이 정말 북한과 차이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더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.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